여기 지금 갖고 있는 이 슈퍼카가 몇 대예요? 지금 제규어 E-Type 그리고 분노의 질주 RS7 베이사이드 그리고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스카이라인 이거는 분노의 질주에서 또 나왔던 인프레자 이것도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NSX 와 그리고 아까 또 실사판으로 또 있죠? 여기 있다 네 이것도 분노의 질주 도쿄드리프트에서 나왔던 350Z 베이사이드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일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 보신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 잔량이랑 이제 브레이크 오일 교체도 할 건데 혹시나 패드 양도 이제 보는 거라서 지금 또 이렇게 저희가 택시 타고 손으로 복귀하고 있잖아요 네 사무실 안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사무실 안에서는 피파도 하고요 배그도 하고요 오버워치도 하고요 스트리머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어울리려고 일부 레벨을 맞춰 놓는 것도 있어요 슈퍼카 사러 오시는 스트리머분도 많으니까 네. 이야기를 하려면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사무 업무는 아니고 네. 업무가 좀 종료되면 따로 개인 때 머리 식힐 겸 하는 것도 있고 사무실에서는 거의 이제 서류 정리 그리고 유튜브 기획이나 차량 판매에 대한 것들 리스트업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동호회 카페들 활동하는 것들 다 보고 네. 하시는 게 진짜 많네 그렇죠 그러면서 세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슈퍼카를 사려고 하시는 손님이 뭘 좋아한대 뭐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피파를 좋아한대 네. 그럼 이제 피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혀놓는 거고 아 그럼요 부담가치 몇이세요? 지금 따라다닌 지 거의 반나절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보고 쉽지 않은 직업이라 생각했어요 못하겠다 나는 아니 근데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다양성을 갖춰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저 말고도 대단한 분들을 많잖아요 이 딜러 바닥에도 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또 다른 면에 이제 돈벌이가 편한 게 또 있겠죠 근데 저는 스스로 혹사시키는 편이에요 그걸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날개를 많이 못 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파닥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보통 언제 쉬세요? 쉬는 거는 대중 없이 경조사나 그런 게 있을 때 차라리 좀 시간을 비울 때 그때 쉬고 뭐 손님이랑 어울릴 때 만약에 승마를 해요 골프를 쳐요 그럴 때 그럼 쉬는 거라 생각해요 차라리 그렇다면 예를 들어 뭐 데이트는 언제 하냐 뭐 이런 게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기준에서는 그게 쉬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 어려워졌어요 그게 마음을 놓고 쉬려고 하니까 불안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는 순간 눈 감을 때까지 머릿속에 그 셔터가 안 내려간다 아, 이런 맞아요.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머릿속에 셔터가 강제로 닫아줘야 되는데 강제로 닫혀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조금 안쓰럽네요 요즘 저도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안쓰럽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하루 동안 쓰는 돈만 지금까지 12만 원 넘었네요 일단 이것도 이제 그럼 근 대표님 수익에서 다 까지는 거네요 그죠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6시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아 저는 못해도 10시 11시에요 새벽까지 일을 막 해야 돼서 새벽까지 일 안 하려고 해도 전화들이 와요 야간에 급하게 연락 오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출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야간에 연락 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 유명하신 분들 네 유명하신 분들 경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연락을 받고 직접 움직일 때도 있고요 베스파 오토바이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권에서 급하게 갈 때 좋아요 좀 길이 막히는 시간대에는 오토바이 사용하는 거네요 네 그때 타고 그냥 바로 빨리 가는 거죠 왜냐면 차 갑자기 아 이때 그 보내야 되는데 못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그것도 제가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님을 꽉 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제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분 못 찾겠네요 네, 그냥 개미지요 네. 이 정도 서비스 나밖에 못해 네. 편하시잖아요 그러네요 찾으시는 이유가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금씨잖아요 아니요 김씨예요 김의 김씨고 사면파 71대손입니다 아 저는 그 금종선 대표님이랑 이렇게 써있길래 다들 그래서 금종선으로 알죠 일부러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보여져 있는 거에서 뭔가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는 건 금 금종선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종선은 기억은 못해도 금은 기억하거든요 김의 김씨의 그 한자가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종선으로 한 거고 그리고 항상 운전하고 맨날 자동차 이렇게 핸들들 만질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나를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금기사가 된 건데 여기가 오토갤러리 안에 보험업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핸들 한번 잘못 꺾으면 몇천만 원씩 날아가겠는데요 에스턴 마틴 거울 하나에 지금 4,500만 원이 나가는데 어쩔 수 없죠 진짜 좋은 차들이 많네요 그렇죠. 와 아슬아슬하네요 진짜 앞에 이 벤틀리입니다 이거 박으면 일단 1,000만 원 스타트예요 네. 아 여기 그나마 박을 만하네요 네. 벤츠 그래도 200만 원 스타트니까
저 분홍색 육자 보이시죠? 네. 저기서부터 전체가 저희 거예요. 와. 와. 검정색 배경이 거의 저희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이 슈퍼카가 몇 대예요? 지금 여기만 한 3, 40대? 여기서 잠깐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는 방법 딱 30초만 소개해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원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이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제휴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면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보상해주고 국내 유일 이사당의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여기만 그렇게 되고 위탁으로 받아져 있어서 이제 차주분이 있다 보니까 차주분 것까지 다 합치면은 많죠. 판매하고 있는 차들은 와. 이게 이제 다 A1이에요. 전시장들 중에서는 제일 커요. 반대도 보기 힘든 차를 458 스페치알레 아페르타 시가 8억 이상 돼요. 와. 이게 한정 모델이라서. 그리고 지금 이건 그럼 판매 중인 차인 거네요? 네, 판매 중인 차예요. 페라리, 람보, 포르쉐, 에스턴 마틴, 벤틀리, 롤스로이스 다 있죠. 여기가 A1입니다. 여기 A1에서 보여 중인 매물 중에 가장 비싸게 나갔던 거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가장 비싸게 나온 건 사실 저희가 하이퍼카 정식 브랜드라서 데토마소도 있고 아폴로 I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네 둘 때 가격이 한 대당 40억 이상이에요. 40억이요? 네, 네. 와. 그렇게 판매를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저희가 론칭은 했었어요. 아. 아폴로 론칭 했었고 이제 데토마소가 나오면 데토마소 론칭을 할 건데 그것도 계약은 다 됐고요. 내년에 그 론칭 파티하면 하이엔드 VIP만 모셔서 다 해요. 어 근데 또 궁금한 게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그렇게 40억짜리가 한 대 나가면 아직 돈이 그건 들어와 봐야 알 것 같아요. 아 들어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차가 들어와서 휴지타산을 맞춰봐야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출고해봐야 알 것 같아요. 많이 줬으면 좋겠다. 금기사님 통해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 재영 대표님이 또 따라 하신 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나 뭐 한다고 하면 뭐 맥나는 세나 뭐 아니면 거의 20억짜리들 차량들로 해서 거래도 되는 것도 있고 더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뭐 시계?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코뱅코 17억 시계 거래도 되고 그리고 예술품, 미술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만 이런 차들도 있는데 딴 쪽 가면은 또 다른 색다른 차들이 많아요. 하나는 정말 특이한데 희소 가치가 있는데 번호판을 못 달아요. 자기 사유지에서만 탈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차가 있어요? 네. 그런 차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금기사님이 네. 여기에 있는 차들 손님들이랑 알선해서 네.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대당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남아요? 저는 가격으로 해서 금액 단위로 한다고 하면 5억짜리 차를 팔아서 2.2% 수수료를 받으면 1,100만 원. 1,100만 원에서 이제 저희 회사 수수료 제가 가지고 오면 20% 팔면 20% 총 토탈 40%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00만 원에 40%니까 440만 원이 되겠죠. 근데 5억짜리 기준이니까 근데 1억짜리 기준이 되면 220만 원 40%면 88만 원 밖에 못 받아요. 그럼 한 달에 보통 몇 대 정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은 진짜 많이 팔았어요. 작년에? 20대 넘게 팔았어요. 한 달에요? 한 달에. 근데 이제 매년마다 경기가 안 좋아지나 봐요. 네. 대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는 한 3대 이상 파는 것 같아요. 지금 줄어들었어요 많이. 경기가 안 좋아서 쉽지만 않고 그래서 뭐라도 해보겠다 생각으로 시계도 팔고 배도 팔고 다 하는 거죠. 여기 차들만 해도 사실 한 대 한 대 빨리 다 나가줘야 저한테는 돈인데 그게 애매한 거니까 여기 차들 보면은 이런 차 키로수가 200km 미만이에요. 거의 새 차네요. 네 저기 벤테이가 저쪽에 하나도 200km 미만 소장용 차들을 또 이제 파시는 것도 있어서 아 소장하시던 거지. 네, 키로수들이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많아봤자 1만 키로 좀 넘거나 거의 대부분은 1만 키로 미만 차 타자마자 파시는 분도 있으니까 컬렉터 분들도 있을 거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실례지만 금기사님은 네. 뭐 요트 뭐 시계 슈퍼카 이렇게 다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한 달 순익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한 달 수익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00 근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슈퍼카에서 버는 돈도 있겠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해서 저는 이제 부가 수익은 있다 보니까 부가 수익으로도 제 생활을 해야 되니 여기서는 뭐 500에서 1000을 벌어도 딴 부가 수익으로 해서 또 더 많이 이뤄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가 같이 팔로우하면서 촬영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1000만 원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돈 많이 벌려고 일을 하는데 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발전하는 사람한테. 항상 수직 상승을 하는 그 텐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람한테.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면? 돈 3천 이상 벌어야죠. 여기가 금지사님 자리예요? 네, 여기 사무실이고 제 자리인데 네. 아직 좀 어수선합니다. 와, 저건 뭐예요? 이게 그 헐리우드 배우 분노의 질주와 성강님께서 이거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시겠어요? 그쵸, 저거는 뱀 준영이 형. 아, 오맨 왓썸맨.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보면 좀 공통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공통점은 그냥 같이 얘기하면 그냥 민간인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비로움에 대한 거는 처음에 볼 때 우아하지만 같이 얘기하고 나면 다 똑같은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네, 특이하다고 하면은 확실히 특이한 사람도 있지만 다 점잖고 뭔가 매너 플레이도 되고 같이 맞담배 피우고 술 먹고. 여기 금고가 있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차량 손님들 거 용품이나 아니면 네. 키들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무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쪽에도 또 사무실 또 있어요. 여기는 미디어팀. 미디어팀? 네, 미디어팀은 재경 대표 그 파파기로 지 촬영 갔나 보네. 차쟁이들이 확실하다는 게 보이죠? 네. 이걸로 이제 레이스 그 시뮬레이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금기사님 여기서 그 네, 혼자서 연습해요. 이번 주에 나가는 레이싱 대회. 바쁘니까 그쪽 서킷을 못 하니까 여기서 혼자 계속 연습하고 타는 거예요. 와, 근데 장난 아니네요. 와, 사무실이 있는 피규어만 해도 막 가치가 어마어마한 애들만 엄청나요. 야, 저 이거 알아요. 부가티? 네. 맞아요. 이거 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분노의 질주 나왔던 차. 베이사이드 RS7. 이것도 베이사이드 350. 이 지금 모션을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이 모습. 이게 실사판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보러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와, 진짜 차에 미쳐있는 단체예요, 그냥. 네. 근데 사실 저렇게 분노의 질주라는 엄청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에 네. 나온 차들을 저렇게 재현해낸다는 거는 그걸 원하시는 손님이 있다거나 그래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순전히 자기 만족. 분노의 질주 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태운 남자예요. 참 대단하네, 진짜. 근데 그거를 옆에서 같이 돕고 있어요. 처음 가본 여행이 일본이었는데 거기 이제 놀러 간 게 아니라 저 분노의 질주 자동차 부품 구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 대표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직접 같이 따라가서 일본어 할 줄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서든 당당하게 미떼구더사이 미떼구더사이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사판이라고 지금 하나 보이죠? 지금 제규어 2타이 그리고 분노의 질주 RS7 베이사이드 그리고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스카이라인, 이거는 분노의 질주에서 또 나왔던 인프레자, 이것도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NSX. 와, 그리고 아까 또 실사판으로 또 있죠? 여기 있다. 네, 이것도 분노의 질주 도쿄 드리프트에서 나왔던 350Z 베이사이드. 와, 지금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다 분노의 질주 컬렉션이네요. 네. 와, 이렇게 다 맞추는데 얼마 들었어요? 대략 10억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판매용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이게 다 자기 소장으로 해서 컬렉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뿐만 아니고 S2000, S2000이라 여자가 나왔던 그 모델도 지금 튜닝하고 있고. 아, 지금 여기 이제 또, 이제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돌아가셨지만 폴 워커가 탔던 제일 유명한 도요타 수프라 오렌지 컬러, 그것도 한 대가 있고, 거기에 또 추가로 해서 한 대가 이클립스라고 해서 초록 색깔로 있어요, 차량이. 그러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 그렇게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인데 차쟁이들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죠. 아, 이 정도로 이렇게 차를 좋아한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마케팅이 더 잘 되는. 그렇죠, 그만큼의 인프라가 강력하죠. 이걸 이렇게 재현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가 직접 와서 그 사람이 직접 보고 여기다 사인까지 다 했거든요. 자기가 봤던 차들 중에 제일 깨끗하고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차다라고 구현을 잘 해놨다. 네. 아, 저는 근데 이것도 되게 궁금했던 차들인데 네. 저게 더 궁금하네요. 티커요? 더러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부품에 삭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이런 고무 바킹부터 라이트부터. 오, 그쵸, 새 거네요. 네, 또 도어를 열면 이 보세요, 여기까지 다 엄청 깨끗하죠. 와, 티커다. 네. 이게 몇 년식이에요? 97년식이요 97년식? 네. 이런 것만 봐도 엄청 깨끗하잖아요. 와, 다 리스토어한 거예요. 전체 다 새 거로 다 하나씩 다 바꿔놓은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실제로 타고 주행 되나요? 아, 되죠. 언제 이걸 타고 나가시나요? 저 지금 이걸로 전국 투어를 한번 가고 싶어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판은 달 수는 없지만 예술품으로 소장할 수 있는, 그런데 운행도 가능한 차량.
와. 이게 쉘비 코브라라고 포드 VS 페라리 보셨어요? 거기에 나왔던 쉘비라는 분이 탔던 차랑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근데 왜 번호판을 못 달아요? 한국에서는 수입할 때 안전검사나 그리고 배출가스 그리고 네. 소음 테스트 세 가지를 보는데 안전검사에서 일단 탈락이 아무것도 뚜껑이 없어서? 네, 뚜껑이 없어서 탑이 있어야 되는데 탑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 종일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뭐 사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찍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찍었는데 못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말할 수 있어서 얘기했던 거라서 그래서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도 일부러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이걸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현실적인 거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슈퍼카 딜러가 네. 돈은 무조건 잘 번다는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도 하고 실천하고 움직여서 나오는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라 쉽게 벌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요트나 이런 시계 쪽도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오늘 일정이 안 돼서 촬영을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 그런 네. 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에서 좋은 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죠. 오늘 촬영 진짜 재밌게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 목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생각났던 건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펜션 가든을 하고 싶어요. 펜션 가든. 펜션 가든은 제가 이때까지 남들을 찾아가는 거를 많이 했어요. 제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숙식도 제공하고 가든이니까 음식도 제공하고 숙박과 음식을 같이 겸하고 하고 거기서 같이 올 수 있는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사람들이 다 찾아올 수 있게끔 피디님도 애기랑 같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보고 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네,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성공을 해서 어차피 찾아올 거 저 찾아오세요. 네, 어차피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은 저를 찾아온다 보니까 슈퍼카뿐만 아니라 시계도 사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오토바이도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트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 즐길 수 있는 거리의 하이엔드를 다 제공할 수 있게 제가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금 이사님 파이팅! 네, 금디오스.